생활 영어 함께 공부할 저는 레지나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재미있는 병원 놀이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역할극 많이 하시죠, 아이들과? 자, 역할극 할 때도 뭐 우리 이렇게 놀아보자 라는 표현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할극 해보자. Let's do a role play. Let's do a role play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의사할게 이런 표현 있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의사가 아닌 상황에서 내가 뭐뭐 할게, 뭐뭐 인척하자, 여기가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표현할 때는 pretend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생각해보자 그럴 때는 let's pretend it is something. Let's pretend it is something 하게 되면 여기가 뭐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Let's pretend it is a hospital. 여기가 병원이라고 해보자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의사나 간호사나 접수할 때 딱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하죠. 어떻게 할까요?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증상을 말할 때는요. 뭐 I'm sick 이런 표현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I have 증상을 말하거든요. 코가 많이 나와요. I have a runny nos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배가 아파요. I have a stomachache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말할 때는 I have, 너가 증상했을 때는 you have 라고 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약 줄게요, 주사 줄게요 이런 표현할 때는 I will give you something. I'll give you medicine. 약 줄게요 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주사는 I'll give you shot.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아이랑 같이 롤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한테 롤플레이 하자 라고 얘기해 보세요. Let's do a role play. Let's do a role play. 아이가 yes! 자, 그럼 여기가 병원인 척 하는 거야. Let's pretend it is a hospital. Let's pretend it is a hospital. 여기 병원이야. 나는 의사고 넌 환자야. I'm a doctor, you are a patient. I'm a doctor, you are a patient. Okay?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바꿔서 해도 되겠죠? 네. 그럼 아이가 good 이라고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자, 배가 한데 아이가 말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럼 엄마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 복통이 있군요. 배 아프군요. You have a stomachache. You have a stomachache. 자, 열도 있나요? 열은 영어로 fever입니다. 자, 열도 있나고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fever? Do you have fever?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열은 없어요. No. 네. 자, 아이와 함께 롤플레이 해보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어디 증상 있어요? 까지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약 줄게요 이런 표현들은 제가 다이얼로그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거기까지 확장하셔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롤플레이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 엄마표 영어를 하는 모든 엄마들 응원합니다. See you later!